안녕. 안녕. 오늘은 조성진 피아니스트 리사이틀이 있는 날이라서 루카스랑 같이 요코하마를 갈 거예요. 우육시설 같은 게 있어가지고 미리 예약해놨거든요. 제가 음악회를 보는 동안에 루카스는 거기서 선생님하고 같이 놀 거예요. 여기 와본 데 있는데? 와본 적 있는데? 와본 적 있어. 다른 데올 때. 알잖아. 루카스는 보육 선생님들이랑 같이 보육실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재미있었어? 루카스 데리러 갔더니 뭐하고 놀았는지, 그리고 화장실은 몇번 갔는지 이런 거를 자세히 써가지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じゃあ再確認お願いします。오늘은 신주쿠에서 공연이 있어서 그거 보러 왔어요. 지금 오페라시티에 도착해서 친한 언니들이랑 간단하게 저녁 먹고 이제 공연 보러 올라가려고요. 오래간만에 신오쿠보에 왔어요. 근데 이게 일반 프라이드는 없네. 신오쿠보역 앞에 엽기 떡볶이를 사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찾았어? 저번에 왔었지? 응. 누구랑? 우리 둘이. 에잉?
한국 슈퍼에서 약과 샀어요. 루카스가 약과를 좋아해서 집에 가면서 약과를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 오늘 아침에 일할 때 여기도 그렇고 하루도 같이 갔으면 루카스 얼마 줄까? 하루, 아 루카스 맨날 하루는 내 베스트 프렌드야. その8人から国旗を受け取ったのはかつて朝鮮王朝を守った近衛兵のいでたちをした6人です。押した루카스봐봐이게우리나라노래야잘들어봐南北の融和を象徴しています。市の南北合同チームちょうど모르게初めてと思います。北朝鮮の選手たちは先月25日に韓国入りして理由は全く分かりません。韓国選手たちとの合同練習に臨みました。그냥울컥하게되는것같아요。14日には日本とでこの合同チームの監督によりますと当初ちょっと心配したんだけれどもとても良い雰囲気になってきて家族のよう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した。皆さんで会話をしていました。왜슬퍼져?잘모르겠어?그거는슬픈기분이아니고루카스가너무감동받아서그런거야.뭉클한기분이라고하는거야.